배 타고 루어락스 좀 하려고 나왔는데, 낚시들아. 내 배는 조그마요. 무장을 하고 내 배는 솔직히 커. 그래도 이거로 요 근처에서는 낚시를 할 만해. 진짜 오늘은 입질 한번 안 했어. 2시간 반을 하는데 입질 한번 없어. 저 뭐야 유튜브 카약 타고 하는데도 안 되네. 날씨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. 바람이, 아 바람이 너무 센데. 그치만 접어야 되는 것 같다. 아무튼 요거 조그맣지만 근방에서는 이거 타고 뭐 루어 락시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. 메기 낚시 이런 거. 재밌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토요일인데 낚시 나온 거야. 아침 일찍 회사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골프 18홀 라운딩 돌고 카약 타러 왔어요. 재밌어요. 지금은 이거 구명조끼, 구명조끼도 이거 50불 주고 산 거야. 어그가 제법 깊어. 한 2.5m 정도 되는 것 같아 물이 수심이. 이거 안 입으면 안 돼. 입어야 돼. 아주 좋아요. 재밌습니다. 전경을 보여줄까? 아유, 낚싯대를 앞에다 이렇게 꽂고. 배를 쳐 가자. 아, 재밌네 이거. 재미가 쏠쏠한데. 이렇게 큰 배가 오면 그만 가야 돼. 큰 배가 오면 잽싸게 도망가야 돼. 너 미국 아이들은 저렇게 그런 요트를 다 갖고 있어. 멋있잖아. 끝났어 이제. 낚시도 다 했고 꽝 쳤어. 갯벌도 안 나와 오늘.
끝났어요. 낚시를 했는데 입질도 안 해. 오늘 입질도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입질도 안 해. 그만 들어가야 되겠어요. 이제 배를 틀어서 이게 내 차에 싹 들어가. 그래서 조그만 거로 산 거야. 사실 좀 큰 거로 사고 싶었는데, 사실 좀 큰 거로 사고 싶었는데 차에 이게 쏙 들어가서 이거 쓴 거야. 여기 뭐 다 있어.